비가 내리는 3월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남자부 경기입니다.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 논말씀의 이재범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3월달인데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눈도 내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눈까지 내린 3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현재 지금 양 팀이 1패씩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성균관대는 경희대 홈 경기였는데 네. 홈에서 조금 연장전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고,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국대와 네. 원정 경기를 가졌었는데 그때 단국대에게 또 이제 좀 큰 점수 차이를 졌었죠. 그렇습니다. 홈팀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1라운드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또 그 신입생 배창민 선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네. 글쎄 뭐 첫 게임이다 보니까 초반전에는 그래도 마음먹은 대로 경기가 좀 풀렸는데 네. 후반전에 또 양재혁 선수가 부상해서 우리 포인트 가드가 네.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좀 흔들려가지고 당국대전에서 좀 힘든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배창민 선수가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루키니까 네. 대학의 그 형태를 아직 이제 틀을 아직 깨우치는 못했지만 아직 이제 조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조선대 네. 농구의 강점은 네모다. 그 네모가 과연 어떤 걸까요? 뭐 몇 년 최근 몇 년간 승수쌓기라고 저희가 좀 일컫는데 저 네모라는 게 좀 이제 빠른 농구를 해야 돼요. 전공법으로 타 대학하고 하면 이제 높이나 기술 면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빠른 농구를 구사함으로써 이제 상대방 변칙적인 좀 공격 농구를 구사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좀 위압감을 좀 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잘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빠른 농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홈 개막전이잖아요. 네. 그 빠른 농구를 바탕으로 이제 개막전 승리를 신고해야 하는 선수들에게 파이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홈에서의 첫 경기고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좀 치러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 아침 미팅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연습 상황에서 나오는 실력만큼만 해다오. 더 욕심을 내면 또 그 경기를 그르칠 수 있으니까 아침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원정팀 성균관대학교의 김상준 감독님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첫 경기 경희대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아쉽게 패배하셨는데 그때는 선수들이 좀 개막전이라 그런지 긴장됐던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예, 긴장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그 심판 쪽에서 그 FIBA 룰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몸싸움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이 그 몸싸움에 대한 그 콜에 대한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서 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강한 체력과 그 조직력으로 바탕으로 펼쳤던 그 프레싱 수비는 그래도 대단했는데 오늘도 선보여 주실 생각이신가요? 예, 뭐 그 수비는 계속 저희 애들이 가져가는 수비를 해서 뭐 변함없이 그 수비는 쓰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그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이 이제 계속 그 수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다고 할까? 저번 게임은 그래서 이번 게임서부터는 그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네. 뛰는 건 선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또 비 오는 날 추운 날 먼 길 오셨는데 네. 이제 조선대학교와의 경기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첫 승을 위해서 네. 선수들에게 파이팅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해왔던 거라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상대가 아니라 너희만 이겨라. 너희가 적이다. 그럼 어느 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조금 뛰는 게 좀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 조선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정혜원 선수의 빈자리가 아직까지는 좀 크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정혜원 선수가 외곽을 책임지면서 슈터였거든요. 네. 외곽을 책임지면서도 경기 리딩적인 부분들도 좀 이끌어 나갔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득점도 해주고 또 본인이 선수들을 득점도 참 챙겨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었는데 네. 근데 그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조금 경기가 좀 답답할 때 풀어나가는 선수가 좀 없는 그런 단점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경기 시작 전에 조선대학교 감독님을 좀 만나 뵀는데 정혜원 선수만 빠졌고 그 부분을 다른 선수들, 전 선수들이 메워주면 된다.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 전지훈련 때 네. 우리 팀 체력과 뭐 조직력을 많이 다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뭐 이상민 선수, 양재혁 선수, 뭐 신철민 선수 재능 있는 선수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선수들이 뭐 정혜원 선수의 목을 갖다가 조금씩 나눠 가진다 그러면 충분히 그 목을 메워줄 수 있고 또 1학년 중에 배창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그 아, 선수가 그렇죠. 또 골밑에서 힘을 좀 실어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무게감은 외곽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뭐 골밑의 무게감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배창민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수가 단국대학교전에서 15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입생이 데뷔전에서 그 정도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네. 이민현 감독님께서도 이제 저 선수가 이제 골밑에서 힘이라든지 그런 또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타고난 선수라서 1학년임에도 네. 좀 활용을 좀 많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역할 좀 그런 기량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도 또 선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의 박준영, 9번의 이재우, 11번의 이윤수, 13번의 이윤기, 23번 박준은 그리고 김상준 감독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4학년 중에 박준영 선수 혼자 유일하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4학년 로서 이제 수전을 하고 여기에서 또 이윤수 선수가 성균관대의 주축으로서 그렇죠. 활약을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또 배창민 선수에 대해서 네. 위원님이 글도 쓰시고 했다고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에 이상민, 7번에 박준성, 10번에 배창민, 11번에 장훈영, 15번에 김동균, 이민영 감독님이 이끕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배창민 선수와 김동균 선수가 더블 포스트로서 골밑을 지킬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 양재혁 선수가 안 나왔네요. 양재혁 선수가 지난 단국대회전에서 좀 허벅지 쪽에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양재혁 선수가 또 리딩 가드로서 역할을 좀 해줬던 걸 알고 또 그날 어시스트 6개 정도 해줬었거든요. 예. 이 선수 공백을 또 이상민 선수가 조금 메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1라운드 경희대학교전에서 아쉽게 연장 끝에 패배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뭐 그 경기는 좀 제가 볼 때 이제 경희대의 박찬호 선수, 그리고 네. 성균관대 이윤수 선수 두 명의 포스트 자원이 얼마만큼 이제 재미있는 대결을 하느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네. 이윤수 선수가 야투 성공률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뭐 그 또 이유를 물어보니까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약간 심판 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흥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좀 여기 또 조선대가 더블 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응을 얼마만큼 또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성균관대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느냐 어렵게 풀어나가느냐 그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준은 선수는 또 경희대학교전에서 굉장한 활약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5득점을 득점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김남근 선수가 졸업한 이제 김남근 선수가 성균관대 외곽을 책임져줬었는데 네. 그 역할을 이제 박준원 선수가 맡아서 하고 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의 두 가드 이재우 선수 그리고 양준우 선수가 있는데 양준우 그렇죠. 선수는 아직까지 좀 부상 중이라고 하고 네. 이재우 선수는 저번 경기에서 굉장한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양재우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이었는데 네. 오늘 경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전을 하면서 경기 감각을 좀 이제 익힌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양준우 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양재우 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경기에 활력을 좀 띄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희대 부진을 좀 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심에는 박윤선 주심, 제1부심의 정정호 제1부심, 제2부심의 조영찬 제2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앞으로 한양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조선대학교는 이제 또 고려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홈 3년전을 갔거든요. 네. 홈 3년전이 모두 다 또 강팀을 또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성균관대 전력 자체가 좀 이번 시즌 고려대와 연세대가 최강을 네. 양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네. 전력으로 꼽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성균관대와 동국대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성균관대는 지금 현재 전력은 100% 전력이 아닙니다. 네. 네. 특히 신인 선수들 좀 좋은 신인 선수들 좀 받았는데 네. 그 신인 선수들이 지금 아직은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수환 선수라든지 네. 네. 조은우 선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100% 전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네. 성균관대를 조선대가 성균관대를 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양팀 점프볼과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조선대학교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시작부터 포스트에서 강하게 무릎을 치고 있는 성균관대. 박준훈 선수가 이제 커트인을 하다가 수비에 막히니까 이제 좀 돌았었는데 그 네.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성균관대학교의 올코트 프레싱은 변함이 없네요. 저 뭐 김상중 감독이 대학 시절부터 저 대학 시절 아니고 중앙대 시절에서 네. 저 프레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 네. 성균관대 오자마자 저 프레스를 많이 연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선수들이 이제 거의 익혔다라고 제대로 이제 몸에 체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민이 빠르게 돌파 블락샷. 다시 한번 아 지금은 터치아웃을 시켰죠 센스 있게. 그렇죠. 그 전에 이 윤수 선수의 블락 자체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첫 번째 공격이 블락을 저지 당한다 그러면 네. 선수들은 또 위축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블락 당했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계속 플레이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은 조선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점퍼로서 첫 번째 득점 올려줬죠.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이윤수 선수의 높이는 또 성균관대학교의 굉장히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높이에서 우위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한다면 또 모든 농구 종목에서 성적을 거두려고 한다면 골밑을 지키는 든든한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성균관대 김상중 감독도 이윤수 선수가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네. 이윤수 선수가 2학년, 3학년, 4학년 되었을 때 성균관대가 정상까지도 노려볼 만한 전력이 될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학년이 되었고 그런 또 전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옆에 이제 박준훈이라는 또 좋은 스코어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박준훈 선수가 잘 해줬는데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기복이 있냐 없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박준훈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를 2대2 동점으로 맞췄습니다. 네. 이 올코트 프레싱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 번 뚫리면 쉽게 더 실점 기회가 이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수비가 성공한다 그러면 기세를 완전히 또 쉽게 득점을 하고 상대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박준성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따냈습니다. 포스트 쪽으로 하지만 네. 그 전에 공이 밖으로 나갔죠.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네. 패스가 조금 밖으로 빠지다 보니까 네. 배창민 선수가 받는 과정에서 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준형. 박준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리바운드 이상민. 오늘 이상민 선수와 이재우 선수의 가드 대결도 볼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조선대학교. 지금은 쉽게 농구 경기에서 보통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공을 가지고서 상대 수비가 하는 과정에서 5초 동안 공을 들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5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리거든요.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 경기 네.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균관대 수비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조선대 선수들이 네. 그 공 주위에서 좀 제대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수와 박준호의 콤비 플레이. 박준호 득점 성공. 네, 첫 번째 성균관대 공격이 저 패턴이었는데 네. 저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공을 해주네요. 빠르게 들어갔고요. 패스 해줬습니다. 포스트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가드 상대 가드에서 뚫리게 되면 네. 지금처럼 아웃 넘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쉽게 득점 기회를 내주게 되는데 성균관대는 파울러스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득점을 좀 해줘야 되겠죠. 지금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 네.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이상민. 이상민이 드리블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석점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성균관대학교. 돌아 나오네요. 저런 게 좀 들어야지 조선대가 좀 기분 좋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건데요. 네. 박준영의 돌파. 박준영 두 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공은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 성균관대학교의 강한 압박에 조금은 기세가 눌린 듯한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이윤수 올라갔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냈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윤수 선수가 뭐 이제 물론 이제 박준현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네. 직접적으로 실점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조선대로선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면 강압 수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잘 버텨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상민이 하프코트 넘어왔고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준성이 사이드로 빼줬습니다. 패스를 줘야 됩니다. 이상민. 샤클락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을 던졌죠. 빠른 속공 아웃넘버 상황 2점 레이업 성공. 박준영 지금 이제 전면 강압 수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아 네 지금 실수가 나왔죠. 지금 완전 기회를 놓친 성균관대학교. 네. 다시 한번 공을 이번엔 따냈습니다. 주선대 정말 강력하게 수비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아 부상인 같은데요. 박준영 선수가 코트에 쓰러져 있는데 지금 공을 따내는 과정에서 지금 충돌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험불이 일어났고 네. 루즈볼을 잡는 과정에서 아 발목 부상인 같은데요. 아 지금 아, 무릎인가요? 무릎? 네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선수가 경기 시작 3분 30초 만에 지금 좀 오른쪽 다리 쪽에 통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뭐 모든 전술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 부상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가 지금 현재 부상 때문에 100% 전력이 아니라고 그렇죠.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 결국 성균관대학교 쪽에서 좀 급하게 선수 교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1번의 양준우 선수가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양준우 선수도 지금 100% 컨디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체력적인 부분은 좀 올랐다고 했는데 네. 몸 상태는 이제 발목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경기 체력이라든지 경기 감각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떨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잠깐 출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좀 익혀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박준영 선수의 부상에 따라서는 조금은 더 많이 뛰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의 돌파 여의치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과정 지금도 성균관대가 보면 이제 수비가 앞선에서 뚫린다 하더라도 네. 뒷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윤기 선수가 블락처럼 슛을 좀 저지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성공을 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양준우 박준우 이윤수 이윤기 아 지금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속공 상황 2대2입니다. 장훈영 2점 성공. 곧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쉴 틈이 없습니다. 박준은 포스트에 이윤수의 돌파 돌아서면서 2점. 네 던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윤수 선수를 김동균 선수가 맡고 있는데 네. 높이에서는 조금 밀리기 때문에 더블팀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윤수 선수가 이제 더블팀 들어올 때 제대로 돌아서면서 이제 파울을 좀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윤수 선수가 좀 역량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김동균 선수가 현재 센터를 맡고 있는데 이윤수 선수와 키 차이가 8cm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골 밑에서는 굉장히 꽤 큰 차이거든요. 예. 자 이윤수의 차이도 2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공 압박 수비가 근데 이런 압박 수비를 계속해서 펼치다 보면은 한 3쿼터 쿼터가 넘어갈수록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또 했었고 네. 예. 지금은 이제 8초 바이올레이션이 걸렸거든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8초 바이올레이션. 아, 네, 그렇습니다. 네네. 8초 동안 하프라인 무너지 못했기 때문에 네. 공격권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윤기, 양준우, 이윤수 다시 한번 포스트 플레이 빼줬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양준의 석점포.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조선대가 쉽게 더블팀 또 가기 힘들어져 버리죠. 아, 네. 그렇죠. 네, 지금도 더블팀 들어왔을 때 이윤수 선수가 외곽으로 잘 패스를 내줬고 네. 그걸 또 양준우 선수가 넣어줬기 때문에 예예. 이렇게 되면 이제 조선대로서는 더블팀 들어가는 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네.
이렇게 강한 프레싱 수비가 들어온다면 이 프레싱 수비의 파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수들이 모두 다 가장 좋은 건 드리블 능력이 제일 좋은 선수가 뚫고 나가면 됩니다. 슬램덩크에서도 송태섭 선수가 전면 강압수비 당했을 때 개인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가장 공업전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네. 가장 좋은 건 개인기 좋은 선수가 뚫고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않는 3점 슛. 그 다음으로 이제 동료들이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더블 클러치도 득점 성공. 이재회 득점. 아 조선대학교도 속공으로 화답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양 팀이 득점을 기록했는데 샷클락을 3초씩 사용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가장 빠르게 아웃 오브 바운드 인바운드 패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런 득점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양준우가 석점을 다시 한번 던져봤지만 이번에는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신철민 선수를 투입하고 박준성 선수를 빼주네요. 신철민 선수가 지금 조선대에서 에이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이거든요. 네. 당국대와의 경기에선 4쿼터의 득점을 좀 집중시키면서 본인의 득점을 좀 해주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좀 득점을 해준다면 조선대가 지금 뒤진 점수를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균이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성공. 그렇죠. 이윤수 선수가 앞에 서 있었는데 자신감 있게 점퍼를 성공하기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윤수 포스트 플레이. 이윤수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 이윤수가 또 당했던 걸 그대로 되갚아주고 있는 거죠. 너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네. 거죠. 네 반대쪽 빼줬고요. 장훈영 석점 페인트 이후에 두 점 던져봅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성균관 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아, 네 지금도 몸으로 막았다는 심판의 판정이죠. 네. 좀 전에도 이제 조선대가 전면 강화수비 있었을 때 좀 약간 쉽게 또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동균 선수가 또 공을 받아 쪽으로 내려왔었거든요. 네. 센터들이 전면 강화수비 있을 때 이제 센터들이 공을 받아 내려와줘서 네. 한번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준다면 그걸 또 쉽게 또 뚫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은 이윤기입니다. 이윤기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두 점 성공. 그렇죠. 수비 지금 현재 저렇게 공전 리바운드 이후에 실점을 하면 네. 좀 힘이 빠지죠. 그렇습니다. 남자 농구제 프로농구 이제 6강 플레이오프가 펼쳐지고 있는데 예예. 공전 리바운드에 따라서 승부 희비가 깔리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승패가 갈릴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승부처에서 저런 공전 리바운드 하나는 네. 승리 1승과 1패가 아예 난해져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KCC와 전자랜드 경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또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렇죠. 네. 네 현재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이 3분 10초 조선대학교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네. 16대 8 더블 스코어로 성균관 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면 강압 수비 설 때 좀 약간 생각이 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 인바운드 패스는 예. 엔드라인 그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죠. 베이스 라인 양쪽 끝에서 끝까지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패스 받은 선수가 다른 선수가 안쪽에 들어와서 패스를 줘도 돼요.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안쪽에서는 패스를 서로 주고받아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선수가 만약에 더블팀이라든지 압박을 받고 있을 땐 다른 선수가 베이스라인 안쪽에 들어와서 패스를 줘버리고 네. 그 선수가 패스 줬던 선수가 안쪽으로 나가버리면 그러면 수비가 헐거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선수에게 패스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예전 뭐 김성현 선수가 네. 오리온 시절에 김성현 선수가 실제로 프로농구 경기에서 실제로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이 압박 수비 상할 때 한 번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성공한 이후에는 무조건 전면 강압 수비를 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빡빡하고 또 패스를 주려고 하는 선수 보면 패스를 어떻게 줘야 될지 혼자서 뭐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왜냐면 그 경기 규칙에 보면 사이드 라인에서 인바운드 패스를 할 때는 1m 내외로만 움직이게 되는 경기 규칙이 있고 네. 그다음에 득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 베이스 라인에서는 아무렇게나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규정이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예. 득점을 성공한 이후에는 그런 약간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사용을 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쉽게 정리하자면 많이 뛰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또 영리하게 상대 또 지금 현재 전면 강압 수비가 상대를 좀 약간 압박하는 수비잖아요. 예. 그 압박을 허를 찌르는 한번 그런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조선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를 말해서 정말 아까 전에 좀 귀여운 팬이 토끼 인형을 들고 응원을 왔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빠른 패스로 사이드로 다시 빼줬고요. 양준우가 석점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윤수가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한번 따내네요. 지금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게 바로 공격 리바운드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대가 지역방어를 서고 있거든요. 예. 지역방어를 서고 있는데 이윤수 선수 역할이 굉장히 이윤수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하이포스트 쪽에서 공을 잡아봐서 외곽으로 또 한 번에 더 패스를 금방 내줬거든요. 본인이 공격 핵심을 내지 않고 외곽으로 패스를 내줬기 때문에 쉬운 찬스가 또 빠른 패스가 또 돌아오면서 쉬운 찬스가 났었고 그 이제 패스 이제 슛이 이루어졌을 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윤수 선수가 또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자유투를 또 얻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대학교는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윤수의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자유투 2구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18대 8 10점 차입니다. 1쿼터부터 점수를 벌려나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네 명의 선수가 올코트 프레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 아, 네. 지금도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철민 선수가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주현 석점 거칩니다. 저기서 저 베이스 라인에서는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서서 패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지금 거죠. 좀 뭔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주술대 그렇죠. 선수들이. 네. 좀 8초 안에 또 하프코트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장훈영. 이상민 안쪽으로 돌파하는 과정 다시 한번 이상민 이상민의 돌파 이상민이 슈팅 올라가 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윤수가 공을 흘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주선대학교의 공격 신철민 포스트에서 빼줬고요. 대경호 석점 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선대학교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이상민 대경호가 밖으로 빼줬습니다. 사이드에서 두 점 성공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정말 조금은 힘들게 득점 성공하네요. 그렇죠. 김동현 선수가 또 이제 점퍼로서 성공을 또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경호 선수가 잘 내줬기 때문에 저는 또 점퍼가 들어갈 수 있었죠. 이재우의 석점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신철민 아 신철민 선수가 아니군요. 빼줘야 돼요. 이상민을 봤습니다. 샤클락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던져야 돼요. 배경호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지금 조선대학교가 꽤나 잡고 있습니다. 자 아웃넘버 상황 쉽게 두 점 바스켓 카운트. 네 이재우가 득점 이후에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모습입니다. 아쉽네요. 신철민 선수가 공격이 이번들 잘 잡아줬었거든요.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침착하게 플레이할 필요 있는데 약간 좀 서두르다 보니까 실책으로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속공 상황에서 조선대학교의 이제 수비들은 모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속공 때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이제 코트 안으로 들어와서 아웃넘버 상황을 제대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렇죠. 자유투는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나가고 임기용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인규 선수 이상민이 사이드로 좌중간으로 빼줬고요. 압박수비 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경호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조선대학교가 살려보려 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박준은 공 한번 잃어버렸고 지금은 박준우 선수가 조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제 어설프게 공을 나가는 걸 갖다 이제 살리려고 했는데 네. 뭐 저런 허슬 플레이는 좋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을 또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본인이 살릴 때 우리 동료에게 가지 않는 공이라면 네. 그러면 아웃넘버가 돼버리거든요. 본인은 나가버리고 그러면 5대4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역선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럴 때는 그냥 오히려 아웃을 시키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민의 돌파 레이업 도전! 이상민! 조선대학교의 주장이 아주 멋진 장면 보여줬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10초 성균관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으로 보여집니다. 박준훈이 뒤쪽으로 빼줬고 이윤기 이윤수 2초 아 지금 이렇게 0.6초 남겨놓고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공격권이 또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자 1쿼터는 이대로 마무리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마무리가 되네요.
양팀의 1쿼터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학교에게 23대 12로 앞선 채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네, 성균관대가 전면 강압 수비를 섰고 그게 이제 잘 통하면서 뭐 득점 차를 좀 많이 벌렸고요. 특히 여기에 또 이윤수 선수가 골밑을 좀 잘 지켜줬습니다. 조선대는 전면 강압 수비에 좀 약간 해법을 찾지 못했고 네. 또 뭐 공격 리바운드 좀 많이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에 11점 차를 뒤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꾼 다음에 또 이제 약간 1쿼터 중반 이후에는 좀 그래도 좀 경기력이 좀 나아졌습니다. 2쿼터에는 그런 나아진 경기력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 1쿼터가 마쳤고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성균관대는 벌써 이제 작전 시간 작전을 마치고 예.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왔고 네, 이제 조선대는 아직까지 네, 작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쿼터 아, 저 또 어린 팬분들이 또 추우니까 담요를 두르고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담요를 두르니까 이제 아까와 똑같은 애 같은데 네. 전혀 다른 애로 보이죠. 아까 전에는 토끼 인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보라색 담요로 네. 네, 이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를 바꿨죠. 네. 뭐 체육관이 조금 또 이제 밖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쌀쌀해서 담요를 네. 덮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모두 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박준우 선수는 1쿼터에만 무려 9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경희대와의 경기였죠. 네. 그 경희대와의 경기 슛 강함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볼로 양 팀의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최인규가 다시 받았습니다. 스크린 찍고 최인규 사이드로 올라갑니다. 두 점 공격 리바운드. 네, 지금은 지금 헬드볼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조선대가 이제 2쿼터를 공격권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가 공격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자, 이재우가 공을 운반합니다. 박준은 앞쪽에 이윤수 포스트 플레이 다시 빼줬어요. 다시 한번 이윤수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 이윤수 선수가 굉장히 영향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인이 힘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힘이 안 밀리니까 한번 내주고 다시 받아서 네. 예, 공간을 만들어서 득점 기회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배창민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들어옵니다. 돌아서면서 득점. 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동균의 득점 실패. 좀 전에 1쿼터에서는 뭐 김동균 선수가 득점한 다음에 이윤 선수가 그대로 맞받았거든요. 네. 방금은 이제 김동균 선수가 맞받아를 치려고 했는데 아쉽게 실패했죠. 지금은 좀 손발이 맞지 않은 장면이었지. 네. 임기웅 선수와 이윤수 선수가 좀 네. 멋진 플레이를 한번 준비한 것 같았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패스가 좀 높았었죠. 네. 네. 그리고 박준현 선수가 뭐 1쿼터에 부상으로 좀 나갔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큰 부상은 아니었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네. 아까 넘어졌을 때 또 나갈 때는 발 본인 직접 딛지 못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약간 큰 부상이 의심되었었는데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인규 반대쪽으로 빼줬습니다. 힘으로 돌아가는 조선대학교. 아,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속공 상황. 박준영 속공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잡아냈습니다. 임기웅이 빼줬고 이윤수의 포스트 플레이 뒤쪽 주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최인규 선수의 파울이네요.
도움 수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배창민 선수는 뭐 1쿼터에 조금 부딪혀서 코피가 났던 것 같은데 네. 한쪽 코에 휴지를 꽂고 경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투지죠, 그게 바로. 네. 아, 그런데 또 숨쉬기가 조금 힘들 건데. 네. 그래도 예, 저렇게 투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2점씩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 네, 결국 따내네요. 이윤수. 박준은 성공. 지금 조선대가 전면 강압 수비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면 강압 수비를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비 리바운드를 잡으면 됩니다. 수비 리바운드를 잡기 힘들게 성균대학교 만들고 있잖아요. 네.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고 공격 네. 리바운드 위에 실점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 전면 강압 수비를 당하는 거거든요. 네.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빠르게 아울렛 패스가 나가버리면 네. 전면 강압 수비 당할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배창민 선수가 사일레스 더블팀을 당하자 좀 영리한 플레이로 1학년의 패기로 네.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패스를 조금 줄 때도 네. 공 하나를 좀 아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대 선수들은 그런 게 조금은 아쉬워 보이거든요. 예. 네, 지금은 대경호가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에 파울이 있었죠. 임기영 선수의 파울. 그렇죠. 어제 KCC와 전자랜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2차전 경기. 네, 2차전에서 네. 경기 막판에 유도훈 감독이 점수 차이가 이제 거의 경기 막판에 이제 뒤집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 득점 성공! 이상민! 네, 말씀드릴 때 이상민 선수가 점점 기분 좋게 또 넣어줬고요. 네, 석점을 성공하는 이상민. 자, 이윤수. 이재우 스핀무브 이후에 2점! 그리고 이윤수가 리바운드를 따내줬습니다. 이윤수의 포스트플레이, 돌아 3연설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이윤수 선수가 공 떨어지는 자리에 네. 잘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성균관대 선수들이 슛이 실패해도 항상 이윤수 선수 손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렇게 되면 팀 동료들이 성균관대 선수들이 자신 있게 슛을 던질 수 있는 믿고 던질 거죠. 수가 있죠. 어차피 이윤수가 잡아줄 거기 때문에 슛을 던져도 된다. 이런 마인드가 깔리지 않겠습니까? 대경호 석점! 대경호 좋죠. 석점 적중했습니다. 대경호. 지금 왼손 슈트인데다가 신장도 좀 있거든요. 이윤수, 박준호 멋진 패스 줬고요. 아, 파울이 선언됐네요. 그래서 대경호 선수가 지금 현재 좀 슛을 조금 더 자신 있게 경기를 나가면서 슛을 좀 터뜨려준다면 네. 정혜원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대체자가 되지 않을까. 식스맨으로서 네. 그런 역할 좀 기대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윤수 선수는 자신이 이제 또 본인과 미스매치가 좀 본인보다 조금 약간 신장 작은 선수와 매치가 되다 보니까 예, 예. 골 밑에서 자신 있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메이드는 하지 못했지만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자유투를 또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또 자유투를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자유투를 지금 꾸준하게 성공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 자유투 시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윤수 선수는 1쿼터에 자유투 벌써 4개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렇죠. 4개 중에 지금 또 지금까지 하면 6개 중에 이렇게 되면 5개의 자유투를 성공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장이 좋은 선수 치고 또 자유투도 성공률도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베이스라인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렇죠. 아, 지금 또 다시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으로. 아, 지금 이제 또 성균관대 공격을 시선을 하다가 네. 또 이제 반대로 조선대의 공격을 좀 바꿨죠. 그렇습니다. 조선대로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판정이었고요. 네, 지금은 따돌렸지만 가로채기 아웃넘버 상황 2점 득점 성공. 박준호의 득점. 더블팀이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고요. 끊어냈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아웃넘버 줘야죠. 빠르게 돌파 대경호. 대경호 돌아서는 과정 끊어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준우이 내줬고 다시 한번 이번에 몸으로 이겨내면서 이현수가 리바운드를 따내주는군요. 이렇게 올코트 전방 압박 올코트 프레싱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체력 훈련이 동반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이제 이윤수 선수가 마지막으로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이윤수 선수가 또 골 밑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 선수들이 과감하게 이제 또 레이업을 못 뜨고 있어요. 네. 좀 전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윤수 선수가 수비 성공을 했고 득점도까지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면 강압 수비 가운데서 이윤수 선수가 또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보루로서 또 서 있기 때문에 석점 정확합니다.
네, 송경환 때가 지천민 강압수비 위력이 더 대해지는 것 같고 네. 또 이인수 선수가 또 외곽을 패스를 내주면서 3점슛 기회까지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스틸하지 못했습니다. 최인규 지금 조선대 선수들이 베이스볼 패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건 그만큼 조금 급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런 패스가 좀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아이 패스가 좀 끊어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패스들이 또 끊어지는 장면들이 매체를 또 나왔었고 네.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조선대학교의 또 양재혁 선수의 또 양재혁 선수가 없는 자리가 또 그만큼 크게 느껴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양재혁 선수가 또 재치 있게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조선대학교 2쿼터의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지금 양 팀의 스코어는 36대 18 더블 스코어로 원정팀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드리다 끊어졌었는데 뭐 그 전자랜드와 KCC 어제 경기 예, 예, 막판에 예, 예. 뭐 유도훈 감독이 마지막 작전 시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 한 5점, 4점 정도 뒤졌기 때문에 득점 신경 쓰지 말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은 2점 차이다. 네. 2점 차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뛰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저 조선대 선수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경기를 뛸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승부처다. 네. 그래서 이 공격 하나가 우리 성부와 직결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경기를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뛰어나간다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고 성패를 떠나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경기들이 또 모이고 쌓이다 보면 네네. 이 전체 팀 전력으로 또 다져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볼을 좀 더 아끼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좀 더 급한 부분, 급하니까 그리고 실수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네. 불필요가 있죠. 자, 김동균이 빼줬고요. 장훈영이 김동균에게 김동균 사이드에서 두 점. 아, 오늘 김동균 선수 그래도 점퍼 능력이 괜찮네요. 그렇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다섯 개 중에 세 개 성공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네. 페인트 이후에 아 지금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치고 들어올 때 김동균 선수가 이제 손으로 제지했기 때문에 네. 아 장훈영 선수의 파울이죠? 그거요? 네. 아, 김동균 선수로 봤었는데 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윤수 이윤기 석점 올라갑니다. 정확합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는 최인규. 자 조선대학교 올라가야 돼요. 더블 크로스하고 이상민. 이상민 선수가 1쿼터에도 저런 멋진 돌파를 하나 성공했었는데 네. 지금도 또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득점을 해줬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와줘야죠. 그렇죠. 관중들도 또 좋아하고 또 환호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윤기. 아 지금 이렇게 석점 플레이가 한번 나오니까 또 선수들도 사기가 올라서 또 더욱더 열심히 멋진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수비 중의 그렇죠. 부분에서도. 한 번에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비의 마무리는 리바운드거든요. 네. 리바운드가 안 되고 있네요. 자 양준우가 앞쪽으로 빼줬고 블락샷! 하지만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돌파에 들어갑니다. 박준영의 득점. 멋진 블락샷이 나왔지만 아쉽게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끊어냈네요. 이번에도 장은영의 블락샷. 지민규 선수가 실책을 했었는데 그걸 또 동료가 또 만회를 해줬죠. 네. 장원영 선수가 195cm의 큰 키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꽤나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죠. 조선대에서는 또 꽤 신장이 큰 선수 축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양진우를 빼주고 임기웅을 코트 안으로 투입시키는 성균관대학교. 이윤수 올라가 봅니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지금은 좀 너무 마음이 앞섰나요? 대경호 선수가 또 이제 공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네. 네 성균관대 선수를 손으로 밀었기 때문에 네, 공격자 파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나와서는 좀 안 될 플레이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선대학교가 벌써 팀 파울 4개째 파울 하나만 더 범한다면 팀 파울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투가 좋아지는 거죠. 예. 박준영 멋진 패스 와이드 오픈 석점 깔끔합니다.
조선대의 실책 이후에 정말 멋진 패스와 3점 슛 마무리.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최인규, 이상민, 장훈영. 장훈영이 돌아서면서 사이드로 빼줬고요. 다시 한번 점퍼 올라갑니다. 아 쉽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파울입니다. 배경호 선수의 파울로 보여지는데요. 이윤 선수가 넘어지면서 손목에 통증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공을 잡을 때 손을 쳤기 때문에 네. 네, 파울이 났고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유투가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쿼터 남은 시간이 3분이 남았는데 벌써 파울 5개를 기록했다면 이제 파울이 나올 때마다 자유투가 2개씩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규관 때는 또 이제 선수들의 체력이 또 네. 예, 전면 강압 수비를 서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껴주기 위해서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을 또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면 강압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가드들의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드 선수들을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선수들의 뭐 체력 또한 또 소질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윤수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저게 이제 저 전면 감수를 서는데도 네. 그런데도 수비 성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습을 당하거나 실패로 또 이어진다 그러면 체력 소모가 더 클 건데 예. 지금은 성공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체력 소진이 좀 덜하죠. 그렇죠. 전면 감압 수비로 이 정도 스코어를 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장훈영. 아 지금은 패스를 주는 자리를 예측했던 임기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패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빨리 줬어야 되죠. 네. 자 샤클락 11초 남은 상황에서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김동균 앞쪽으로 이상민 공을 한번 흘렸고요.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초 2초 던져야 합니다. 올라가 봅니다. 이상민 조금 짧았습니다. 이재우, 임기웅, 빠르게 돌파 리버스 레이업 득점 성공 박준영. 박준영 선수가 아프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1쿼터에 좀 부상으로 나갔던 걸 지금 2쿼터에 돌아서 완전히 마리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다는 모습을 득점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프코트 넘어갔고요. 배경호 겨우 넘어왔죠. 네. 자 이상민, 최인규 석점 들어갑니다. 최인규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이재우, 이윤수 포스트 플레이. 이윤수 돌아서면서 레이업 실패했고요. 다시 따냈습니다. 올라갑니다. 석점이 짧았습니다. 허슬 플레이가 나올 뻔했지만 공을 살려내지 못하는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2쿼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최인규 압박 수비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대경호, 최인규. 공을 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돼요. 스핀 무브 이후에 최인규와 직접 올라갑니다. 최인규 아쉽게 실패. 다시 한번 최인규 돌아서면서 대경호. 공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공전 리바운드를 잡아서 다행입니다. 아 지금은 아 패스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쉬워하고 있는 최인규. 서로 저럴 때 이제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실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아 어디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보단 우선 미안하다 그러고 네. 그럼 저도 또 다시 얘기하는 게 좀 더 낫죠. 그렇죠. 이게 또 팀 스포츠이기 네. 때문에 사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자기 잘못이다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탑으로 빼줬습니다만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멋진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리바운드를 잡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리바운드를 네. 제압하는 자가 게임을 제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면 강압 수비 절대 리바운드를 잡으면 된다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예. 예. 리바운드를 잡으니까 이런 상황이 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전트 점프로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이상민 속공까지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죠. 그렇죠. 이상민의 자유투 1구.
짧았습니다. 자, 이제 2구. 네. 자이트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스코어가 26-49. 전반전 이제 끝나려면 40여 초가 남았는데 양 팀의 점수차는 그래도 꽤나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양 팀보다 한 번 정도씩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재우 빠른 패스. 박준영. 이재우가 올라가 봅니다.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수가 다시 잡아내네요. 이번엔 박준영. 또다시 빠른 패스 돌려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돌아 나오면서 다시 빼줬습니다. 이윤수 던져야 돼요. 다시 아, 네, 지금은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네요. 남은 시간 11초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네요. 대형호 선수가 3점과는 달리 레이업이 좀 유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페인트의 두 점. 멋진 모습.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면 강압 수비가 그대로 1쿼터처럼 유효했고 여기에 또 이윤수 선수 골밑 슛, 그 다음에 또 네. 이제 이를 통해서 외곽까지 살아나면서 점수 차를 더 많이 벌리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전면 강압 수비에 대한 해법이 조금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뭐 이상민 선수라든지 뭐 김동균 선수라든지 뭐 득점을 또 해줄 땐 또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경기에 집중하고 후반을 좀 치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후반전 양팀의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 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화의 MOU를 통해 진천선수촌 이동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조선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후반전 3쿼터 경기가 열리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전반전 성균관대학교가 51-26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점수차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수차를 더 이제 전반 1쿼터 끝났을 땐 11점 차였거든요. 예. 2쿼터에서는 그만큼 더 이상 점수차를 벌렸는데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리바운드입니다. 네. 그 조선대가 1쿼터 끝났을 때 리바운드는 12-15로 오히려 앞섰었거든요. 네, 네. 근데 2쿼터만 리바운드를 따진다 그러면 5-14.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이 리바운드 때문에 점수 차이가 뭐 크게 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실책이 또 1쿼터에도 6개 나왔는데 2쿼터에도 또 똑같이 6개가 나왔거든요. 예. 이 6개는 성균관대의 전면 강압 수비에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뭐 이 실책도 많이 하고 리바운드에서 많이 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점수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윤수 선수가 이미 전반전에만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벌써 리바운드 13개와 14득점, 정말 골밑에 지배자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에 자유투 두 개밖에, 전반전까지 두 개, 네. 전체가 두 개밖에 시도하지 않았는데 이윤수 선수는 전반전까지 자유투만 8개를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골밑에서 위력적인
위력을 떨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네. 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는 야투율이 괜찮습니다. 많이 올라온 듯한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경희대전에 비하면 말이죠. 그렇죠. 이게 특히 이윤서 선수 야투 성공률이 좀 많이 좋아졌고 네. 네, 5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경희대학교 게임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개 야투 뭐 이음슛 시도해서 9개 넣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40%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상대 더블팀에도 잘 대처를 해주고 자기 득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자기한테 수비형 몰리면 외곽으로 찬스를 잘 내주고 있어요. 네네. 그것들이 또 외곽 3점슛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수 선수 한 명을 통해서 성균관대 전체적인 선수들 밸런스가 좋아졌다. 내외가의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의 전체적인 수비 전면 강압 수비에 이윤수 선수 중심으로 한 공격이 잘 되고 있다. 그게 또 이제 성균관대가 20점 이상 앞서고 있는 뭐 25점이나 앞서고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중심 축이 잘 잡히니까 이제 나머지가 모두 좀씩 완벽하게 돌아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 양팀 3쿼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네. 네,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도 공격권은 그대로 가져왔고 네. 조선대가 2쿼터에 공격을 시작했지만 2쿼터 중에 핸드볼 상황이 발생했고 그때 네. 이제 성균관대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3쿼터 시작할 때 다시 이제 조선대가 공격권을 가지고 뭐 경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공격. 지금 이윤수가 공을 네, 뺏어냈네요. 네, 이런 플레이는 주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또 조민기 선수가 대신 들어왔는데 네. 아쉽네요. 네, 힘으로 이윤수 두 점! 네,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윤수 선수의 슛을 조민기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책을 뭐 갚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상민 안쪽으로 조민기 포스트 싸움, 이윤수와의 싸움, 조민기! 네! 성공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길래 네.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페이드웨이로 정확하게 슛을 넣어두네요. 그렇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이제 또 4학년이고 키가 또 2m 장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힘도 있는 선수고 네. 오늘 이윤수 선수를 맞이해서 이제 3쿼터부터 투입된 모습이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3쿼터에도 여전히 이상민이 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석점 던져봅니다. 신철민 꽃입니다. 네, 2점 슛이네요. 2점 슛이군요. 선을 밟았죠? 네. 네, 지금 이제 득점이 될 때 네.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좀 하려고 이제 자리 싸움 하는 과정에서 또 두 선수가 좀 신체 접촉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지금 이윤수 선수와 네. 조민규 선수에게 지금 좀 주의를 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득점은 인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후반이 시작하면서 빠졌던 박준우 선수를 다시 투입하는 성균관대학교네요. 임기웅 선수를 빼주죠. 네.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뭐 한 1분 30초 만에 이제 이 4점을 먼저 올리고 네. 또 실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힘으로 돌아갑니다. 이윤수가 말씀을 하자마자 이윤수가 정말 바로 성공하네요. 네. 지금 이제 조민기 선수를 힘으로서는 조금 미흡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윤수 선수가 스피드에서는 또 자신 있다 보니까 스피드로서 득점을 또 해줬고요. 네, 공 끊어냈고 쉬운 찬스. 네, 득점 성공한 이후에는 여전히 전면 강압 수비를 서고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이번에 또 성공하면서 쉽게 또 4점을 만회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넉점을 먼저 헌납했지만 곧바로 다시 넉점을 넣었던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턴오버가 나왔죠. 이윤기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윤기 레이업 실패. 이윤수 리바운드. 네, 이번에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신철민 선수가 자기가 또 실수를 했는데 빨리 백업을 해서 네. 네, 또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신이 실수하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모든 부분에서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넉 놓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백업도 안 하고 네. 지금도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이죠. 어떤 선수가 들어갈까요? 네, 신철민 선수가 또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책이 나왔네요. 네, 이윤기 선수가 올라갔군요. 무리한 플레이가 좀 후반전 시작. 지금 또다시 네. 좀 스타트는 좋았습니다만 그 연속된 턴오버가 지금 조선대학교의 사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또 완벽하게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조선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규 선수를 내보내고 박준성 선수를 빼줍니다.
이윤수, 이재우. 임기용이 이윤수에게. 이윤수 두 명 사이에서 밖으로 빼줍니다. 빠르게 돌파 박준영. 다시 한번 이윤수. 이윤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조민기의 파울이죠. 이윤수 선수가 첫 번째 3쿼터 들어와서 첫 번째 공격은 실패를 했는데 네. 두 번째는 페이스업으로 서득점하고 지금 또 이제 골밑 공격을 하다가 또 자유투를 얻어내네요. 그렇습니다. 뭐 3쿼터의 전반전까지 이윤수 선수 리바운드가 13개였거든요. 네. 근데 조선대 전체 리바운드가 17개였어요. 단 네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성균관대가 높이에서 조선대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높이 그리고 저 선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또 다른 센터를 투입하는 성균관대학교죠.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최주영 선수가 이제 1학년을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3일 상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량이 좀 떨어져서 네 말씀하시죠. 네, 최주영 선수한테 리바운드 하나 잡아주네요. 그렇습니다. 밖으로 빼줍니다. 네. 자 임기용, 박준영, 최주영 득점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은 최주영 선수가 아직까지 다듬어지진 않은 선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균관대에서 장차 이제 시간을 두고 키워야 되는 선수로 보이고 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경기 상황을 봤을 땐 29점이면 뭐 3점이 폭발적으로 터진다 그러면 뒤집을 수도 있지만 그 승부는 거의 조금 성균관대 좀 기울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기울었죠. 네. 네. 최주영 선수에게 이제 또 그런 경험을 또 쌓기 위해서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윤수가 미들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나중에 이 최정 선수가 이윤 선수가 졸업을 하면은 3학년 4학년이 된다면 주축 멤버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본 선택 이재우. 자 이윤수 원활하지 않았고 최정이 잡아냈습니다. 다시 이윤수 사이드에서 두 점 짧았습니다. 최정 선수 그래도 리바운드 두 개를 벌써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최정 선수 예, 지금 성적을 유심히 보고 계신데요. 최인규. 자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상민이 석점 올라가 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낸 성균관대학교. 자 아웃넘버 상황. 더블 클러치 뒤쪽으로 득점. 자 이재우. 선수들이 성균관대 선수들은 다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죠. 그렇습니다. 오프닝인데 던지지 않았고요. 스핀 무브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이윤수 선수 블락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재우. 예, 이재우 선수 3점도 시도할 수 있었지만 3점을 던지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템포 죽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급하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와이드 오픈 석점 던져봅니다.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하지만 스틸 해내네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게 딱 확실히 보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이상민의 멋진 레이업이 성공했습니다. 이상민 선수 쿼터마다 하나씩 멋진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조선대학교를 지금 이끌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또 이상민 선수가 보여줘야죠. 그렇죠. 뒤쪽으로 리버스 레이업 득점 박준영. 박준현 선수가 2쿼터에도 저런 장면으로서 득점을 한 적이 있는데 3쿼터에도 네. 똑같은 그런 비슷한 장면으로서 득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뭐 전혀 아프지 않은 걸로 제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민 빼줬습니다. 사이드에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득점. 그렇죠. 신철민 선수가 이제 2바운드에 가담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지금 인상이 깊습니다. 그렇죠. 이런 득점이 또 많이 나와야지 흐름을 또 탈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박준영 이윤수 올라가 봅니다. 지금 3쿼터 들어서 이윤수 선수의 야투율이 조금은 정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게 더 많죠. 네. 자 이윤수 끊어냈습니다. 신철민 빼줬고 자 와이드 오픈입니다. 석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민 저런 오픈 찬스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이게 다른 것보단 성균관대 실책으로 만든 기회였지 않습니까? 예.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성균관대도 오픈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양 팀의 3점 슛이 오픈 찬스에서 오히려 더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팀 다 이제 전반전까지는 33% 똑같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 이번에 들어가네요. 아. 네. 역시 뭔가 말을 하면 네.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입에서 떼려고 하는 순간 들어가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자이투도 이제 잘 들어간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 오. 득점 성공했습니다. 최주영 선수의 득점이죠. 네. 지금 조선대가 지금 제 득점한 이후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고요. 네. 뭐 최주영 선수 뭐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네. 네, 뭐 상관없지만 방금 득점은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오늘 이재훈 위원님이 최주영 선수를 아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양팀 3쿼터 남은 시간 3분 3초 네. 성균관대학교가 65-37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말씀하시죠. 조선대와 성균관대가 지금 이제 대학농구리그에서 11번 맞붙었는데 예. 조선대가 4승 7패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번 정도는 성균관대에게 이겼는데 예. 근데 네 번 중에 세 번이 원정 경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홈에서는 7번 경기했는데 7번 중에 1승 6패 홈에서 오히려 1승 5패 5번 경기에서 6번 홈에서 6번 경기에서 1승 5패 좀 성적이 안 좋고 네네. 네. 원정에서 오히려 5경기 중에 3승 2패 성적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홈이다 보니까 오히려 점수 차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네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네. 홈에서 더 좋은 승률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 대학농구가 조금은 홈과 원정 이게 개념이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럴까요? 또 뭐 선수들이 경기력이 어떻게 좀 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계속 네. 항상 연습하고 열심히 뛰는 코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좋은 승률이 네. 나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이재우 선수의 파울. 조선대가 성균관대에게 가장 크게 졌던 적이 지난 시즌인데 지난 시즌에 63-92 29점 차이로 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28점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석점 올라가 봅니다. 오, 아, 적중합니다. 이상민만큼은 좀 괜찮네요. 그렇죠. 주장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상민 선수가 조선대학교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항상 하나씩 쿼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윤수 높게 패스 실패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두 점 사이드에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이번에도 3점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산민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얘기했었는데 점수는 이제 좁히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예측은 저희 둘이 하지 않는 걸로. 네. 근데 조선대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예. 이런 예측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우 페인트 이후에 드라이브인. 아, 공 흘렸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조선대학교가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오죠. 그렇죠. 그 중심엔 바로 이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가지 않네요. 리바운드 잡아냈고 골 밑에서. 네, 배창민 선수 1학년인데 공격 리바운드 잘 잡았고 네. 과감하게 뭐 이윤수 선수 앞에 두고도 슛을 잘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저런 게 또 경험이 쌓이면 좋은 선수 조선대 또 골밑 기둥으로 걷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인 센터인 최주영을 빼주고 또 이제 득점력이 좋은 이윤기를 투입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성균관대는 지난 시즌에 이제 최우현 선수와 김남근 선수가 졸업을 했거든요. 예예. 예. 네, 최우현 선수가 김남근 선수 이제 외곽을 좀 책임졌던 득점을 좀 해주던 선수인데 최우현 선수는 구전지 골밑에서 이준석 선수와 함께 골밑에서 구전지를 네. 많이 해주던 선수이거든요. 누르피스 멋있었고 이상민이 석점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주선대학교 뱅크샷 성공. 지금 박준성, 네. 네 성균관대는 이제 이윤수 선수와 함께 이윤기 선수가 그런 역할을 또 최우현 선수 했던 역할을 좀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윤수가 이번에는 성공을 하는군요. 자, 스코어 67-45 남은 시간 1분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이상민이 지금 박준성이죠. 박준성 다시 한번 이상민. 박준성. 페인트 이후에 안쪽으로 내줍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루패스 좋았고요.
패스 조금 흘렸습니다. 더블팀 상황. 신철민 들어가지 않았어. 아,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격 턴이 바뀌었고요. 이제 또 양팀 모두 다 한 번 정도씩 공격을 다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윤수 포스트에서 두 선수 사이 빼줍니다. 이재우가 올라가 봅니다. 자, 두 개 얻어내는 성균관대학교. 네, 치고 들어갈 때 미리 파울로 끊었고, 네, 그러면서 자유투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성의 파울이었습니다. 3쿼터도 이제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주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3쿼터 처음에 성균관대학교에게 분위기를 완전히 빼앗겼다가 작전 타임 이후에는 그래도 자신들의 공격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경기 시작하자마자 4점을 먼저 올리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또 실책이 나오면서 흐름을 또 성균한테 뺏겼었거든요. 네. 하지만 작전 시간으로 적절하게 잘 불렀고 그 위에 흐름을 또 바꿔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또 이상민이 있었죠. 네. 전방 압박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이상민 빨리 앞을 코트 벗었. 아, 네, 지금은 박지원의 지금, 파울이네요. 지금 제가 볼 땐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같은데. 네, 하프라인 바이올레이 아,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8초 바이올레이션. 네, 8초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기 전에 박지원 선수의 파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2.9초거든요. 네. 자유투 던질 때 한 22초 정도는 남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예. 10초 정도 하프라인 저 반대편 코트, 프론트 코트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백코트에, 백코트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3쿼터 마지막 공격. 2.8초를 남겨놓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게 왜 8초 바이올레이션 못 보냐면 24초 이하로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제한 시간 자체가 24초 이하였기 때문에 안 흘러가고 14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심판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판정을 했던 걸로 보여요. 판정 부분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 봅니다. 그래도 마지막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조선대학교가 4쿼터를 위해서 마지막에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냈네요. 신철민이. 네, 이 3쿼터의 흐름을 조금 바꿔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신철민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가담하면서 득점을 해줬던 부분, 여기에 3점 슛을 또 넣어줬던 부분이 경기 흐름을 조금 가져오는데, 경기 흐름 바꾸는데 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또 마지막에 예. 득점을 또 하고 있죠. 네. 지금은 또 지금 현재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을 네. 약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시간이 조금 남은 상황에서 파울이 주어지지 않았냐는 네 주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또 경기 운영 좀 이상한 게 네. 자유투 지금 경기 시간이 남았으면 자유투를 던지면 안 됐었죠. 만약에 신철민 선수가 자유투가 실패했다면 예예. 그 실패한 이후에 남은 0.2초가 흘러갔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4위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0.2초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네, 지금 공격 제한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을 먼저 차기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4위도를 던지게 했어야 되는데 3쿼터 마지막 부분 경기 운영은 조금 이상합니다. 네, 8초 바이레이션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이제 마지막 4쿼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학교에게 20점을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쿼터에만 22점으로 올렸거든요. 예. 네, 이게 뭐 3점이 좀 이상민 선수, 신철민 선수 3점이 잘 들어가고 또 경기 뭐 좀 원활하게 공격이 풀리다 보니까 네네. 적점을 좀 많이 했고 그러면서 25점 차이에서 뭐 조금 5점은 줄이면서 3쿼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또 리바운드가 좀 가담이 전반적으로 좋았었거든요. 네네. 1쿼터처럼 성균관대 조선대의 리바운드가 좀 많이 나오면서 3쿼터에 12개의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네네. 그게 또 이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의 판정승이라고 봐도 무방한 3쿼터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윤기 석점 꽂힙니다. 조선대 이제 기세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꺾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자, 지금 좀 패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박준성 골 밑에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상민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재우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이재우가 두 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네요. 지금은 지금 좀 큰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네.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예. 이재우 선수가 속공 상황에서 레이업을 올라가는 장면에서 지금 큰 충격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일어났군요. 다행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전면 가운 수비를 잘 뚫었기 때문에 3대 1 아웃넘버를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을 마무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역습을 허용했고 또 이재우 선수가 큰 부상까지 당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이재우 선수가 후두부 쪽으로 먼저 떨어진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다행히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빠르게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네, 이제 부상이 걱정돼서 이제 교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 뭐 NBA 방식의 이제 경기 유치에서 이제 프로에서죠. 네. 그런 경기 유치에서는 자유투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교체가 되면. 그 다음 남아 있는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는데 피바 경기 규칙에서는 자유투 던질 선수 이제 부상을 당하면 네네. 교체가 가능하고 대신 들어온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그 선수는 경기 이후에 좀 부상이 좀 나으면 네. 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승면 선수가 이재호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왔고요. 네, 두 번째 자유투는 짧았네요. 네.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저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경기 들어오면 자유투가 좀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몸이 전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준비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았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이크 한번 이후에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앞쪽으로 빼줍니다. 골밑 상황 다시 사이드 조선대학교. 네, 두 점!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창민 선수가 지금 뭐 자신 있게 김동규 선수와 함께 이제 골 밑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네. 네. 외곽을 잘 내줬고 또 공길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또 자신 있게 좀 슛까지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아. 네, 삼심이 또 이제 터치아웃 상황을 논의한 다음에 35에서 논의한 다음에 예. 성균관대가 아니라 이제 조선대 공격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조선대학교의 공격. 박준성 더블팀 뒤쪽으로 빼주고 이윤수가 투터치로 공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네. 조선대로선 다행이고 성균관대로선 좀 아쉬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조선대학교의 공격. 바깥으로 빼주고요. 이상민 샤크락 3초 2초 이상민의 돌파. 이상민 던져야 돼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의 리바운드. 급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 성균관대죠. 임기웅 스핀 무브 이후에 레이업 두 점! 아쉽네요. 조선대학교 들어갑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방금도 실책이 될 뻔했는데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신천민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네. 양승면 선수의 파울이죠. 3쿼터로 기억하는데 3쿼터에서 저런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실책으로 그때는 이어졌었거든요. 네.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파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민 다시 한번 이상민 올라가봅니다. 이상민 정확합니다.
이상민 선수가 3쿼터까지 16점을 올렸었는데 예. 조선대에서는 득점을 좀 리드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빼줬고요. 이윤수 다시 한번 밖으로 박지원, 박지원의 미드레인지 정확합니다. 박지원 선수가 저번 경희대학교전에서는 정말 대단한 플레이, 기억에 남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조선대학교 득점 성공. 배창민, 박지원 선수도 1학년이고 배창민 선수도 1학년인데 1학년의 대결이 잠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점수 21점 차인데 좀 승부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보이고 네. 양팀 모두 다 이제 점수 차이와 상관없이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수 포스트에서 이윤수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네요. 빠른 패스 배창민 공을 흘렸고 이어졌습니다. 신철민 돌아서면서 레이업. 아이고 아웃도 지금 이제 신청이 될 뻔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전화 위복이 되면서 좋은 패스가 됐죠. 네 그렇죠. 신철민 선수가 또 마무리를 또 잘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쉬운 동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조선대학교도 작전 시간을 요청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학교가 그래도 점수를 야금야금은 따라오고 있으며 19점 차까지 좁혔거든요. 그렇죠.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오늘 경기 뭐 경기력 좀 유지하는 게 뭐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더군다나 경희대에게 1패를 안고 오늘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경기에서 이제 경기력을 얼마만큼 또 끌어올리면서 다음 경기를 대비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게임이 또 홈에서 또 경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홈 코트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음 조선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오늘 경기 마무리 잘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학과는 좀 달리 뭐 지역이 좀 멀리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또 지역에 있는 광주고 정도만 같이 연습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이런 상황 자체가 또 훈련 그렇죠. 가장 좋은 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경험보다 네. 값진 선생님은 없듯이 실전보다 또 값진 경험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뭐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현재 점수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포스트에서 이윤수 몸으로 이겨내면서 박지원에게 내줬습니다. 박지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지금 이상민 선수의 양준우 선수죠. 아, 네, 양준우 선수입니다. 네, 양준우 선수가 이제 쿠싱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조선대는 이제 지역 방어를 썼는데 그 지역 방어 설 때 리바운드를 뺏길 뻔했지만 성균관대의 파울이 나오면서 이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다시 한번 쿠싱 파울을 했네요. 네. 한 2, 3초 사이에 파울 두 개를 동시에 네, 버리네요. 3초에 파울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양진우. 어제 경기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브랜든 브라운이 얼마 사이에 좀 파울이 순식간에 파울이 4개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전자랜드가 좀 힘든 게임을 했었는데 네. 파울 관리는 지금은 이제 성공하고 없지만 파울 관리는 할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박준성이 올라가 봅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네, 조선대 선수 이제 루즈볼을 살리기 위해서 김동윤 선수, 신철민 선수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듯이 뛰어왔는데 네, 네. 결국은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런 집중력, 투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런 부분은 네. 이런 플레이 좋죠. 그러니까요. 쉽게 상대에게 패스를 하지 못하게 해주는 저런 한 발 더 뛰는 농구 저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수비가 좀 더 빨리 났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그리고 3쿼터까지는 다시 한번 파워 네. 파울이 나왔죠? 네. 배창민 선수가 이제 파울했죠. 지금까지는 김동균 선수가 이제 이윤수 선수와 매치업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배창민 선수가 이윤수를 또 맡고 있네요. 그렇죠. 네. 지역 방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윤수 선수가 그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윤수. 받으러 와줘야 돼요. 이윤수. 더블 팁이 들어왔습니다. 이윤기. 탑에서 석점.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윤수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성균관대 외곽의 4명의 선수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조선대는 더블팀이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윤수 선수가 할 게 없었어요. 줄 곳이 없죠. 네.
성균관대 성구왕후 상관없이 지금은 다른 팀과 이런 지역방을 서는 상태에서 어떻게 뚫을까 연습한다 생각하고 경기를 할 필요 있죠. 그렇죠. 자 이상민이 공을 잡아줬습니다. 더블팀 들어왔고요. 받아주러 와야 돼요. 네 지금은 이상민의 센스로 터치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터치아웃 시킬 때 이상민 선수의 또 몸에 맞고 나갔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네, 조선대 뭐 공격이 아니라 성균관대 공격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니폼에 스쳤나요 마지막에? 네, 저는 못 봤는데. 네. 심판이 또 옆구리를 또 치면서 성균관대 공격권을 선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빠른 돌파 잡은 크랩 성공. 성공 이후에 지금 네 이윤서 선수 지금 이윤 선수 발이 밟혔나요?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 박지원 선수가 레이업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네. 아 이윤수 선수가 약간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윤수 선수가 동계 훈련을 할 때 예, 발목이 안 좋아서 한 달 정도는 좀 쉬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이랑은 전혀 무관하고요. 그렇죠. 레이업을 박지원이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윤수 선수를 밟은 네 결국. 지금 부축을 받으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점프하다가 내려오면서 상대 발을 밟은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조금 다행일 것 같은데 성균관대 부상 때문에 좀 지금은 100% 전력이 아닌데 네. 뭐 일곱에는 박준영 선수였죠. 예예. 네, 박준영 선수가 또 좀 큰 부상이 아닐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좀 전에 또 이윤서 선수까지 네 이렇게 또 핵심 전력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당한다면 앞으로의 네. 이제부터 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전력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특히 다른 선수보다 이윤서 선수가 빠져나가면 성균관대 전력이 뭐 한 50% 이상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심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SK가 헤인즈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제임스 메이스 선수를 데려와서 이제 영입을 했지만 예. 만약에 SK가 제임스 메이스를 안 데리고 왔다 그러면 헤인즈가 빠진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이윤서 선수가 성균관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그 정도 됐다라고 보시죠. 성균관 대학에서 이윤서 선수의 부중이면 그 정도 되죠. 네. SK 뭐 헤인즈 정도의 되는 비중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윤서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박준은 선수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아파 보이는 이윤 선수. 이윤 선수의 소식은 저희가 전달 받는 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빠른 패스 돌리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이윤기. 빠르게 돌파해 들어가는 성균관대학교. 슈팅 던져봅니다만 짧았습니다. 예, 건물은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경기에 예기치 않은 부상을 지금 선수들이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몸을 풀지 않고 또 코트 안으로 급하게 투입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또 몸도 풀리지 않고 또 호흡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점을 들어서 지금 조선대학교가 이상민이 석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심판들이 휘슬을 분 다음에 어느 쪽 파울인지 정확하게 콜을 우선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대 입장에서 공격자 파울이 불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수비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천민 선수의 파울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재우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김대경을 빼주고 이재우를 투입시키는 성균관대학교. 좌중간 박준은 돌파 이후에 빼줬습니다. 자 석점 올라갑니다. 양준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오늘 처음에 코트에 밟았을 때 3점을 좀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조금 경기 감이 좀 확실히 안 좋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양준우 선수가 또 아직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포스트 플레이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자 박준성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성공.
성균관대학교의 공격. 이제 스코어가 15점 차입니다. 어. 이윤기 오픈 찬스. 이윤기 짧았습니다. 자, 힘을 내고 있는 주선대학교. 신철민, 신철민의 두 점 실패했고 공격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윤기 선수의 파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신철민 선수가 이제 레이업을 시도했는데 레이업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공격권은 조선대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는 계속 선수를 한 명씩 한 명씩 바꿔주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박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의 경기가 3분 39초가 남았고 성균관대학교가 아직까지는 15점 차로 리드는 하고 있는데 네. 주선대학교 쪽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신철민이 곧바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다시 한번 신철민. 지금 이제 이게 결국은 리바운드가 안 되면서 성균관대가 이제 실점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끊어냈어요. 공을 넘어지면서 헬드볼. 아, 지금 헬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리바운드를 따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또 이윤수가 빠진 부분이죠. 그렇죠. 이윤수 선수가 있었다면 이만큼 리바운드를 허용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렇다면 뭐 점수가 이렇게까지 좁혀지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전반전 끝났을 때 25점 차이로 기억하거든요. 51대 26, 25점 차이였는데 네. 지금 이제 3쿼터 거의 막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13점 차이까지 쫓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던져봅니다. 이상민. 오호! 나 지금 2점 주십니다. 이상민의 득점. 이상민 오늘 경기 23점째 득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파울이죠. 그렇죠. 네, 지금은 박준훈의 파울. 이렇게 되면 팀 파울에 걸리면서 조선대학교 지금은 박준훈 선수가 네. 뭐 공을 놓치는 과정에서 이제 파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정확하게 이제 지하 뭐 파울 콜을 할 때 수비자 파울이 아니라 네, 이제 공격자 파울이라 선언했습니다. 공격자 파울이기 때문에 팀 파울 상황에서는 공격자 파울에서는 자유투를 주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웃오브 바운드로서 공격을 조선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선대학교 박준성 직접 들어갑니다. 박준성의 드라이브 내줬습니다. 패스 좋았고 슈팅 성공.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균관대가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고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마무리해 주길 바라면서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고 계속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네. 한 번쯤은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보통 보면 작전 시간이 전반에는 두 개, 후반에는 세 개가 주어지는데 네. 근데 후반에서 이제 경기 제한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을 때 예. 경기 시간이 2분 이내에 남았을 때는 작전 시간 3개가 남아있더라도 2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그렇죠. PBI 경기 규칙입니다. 지금은 좀 2분 42초 남겨놓고 작전 시간 하나를 불렀기 때문에 네네. 남아있는 2개는 언제든지 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의 점수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거든요. 지금 제가 3쿼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조선대와 성균관대의 경기 최다 점수 차이가 29점이었다. 네. 근데 이 순간 지금 현재 상황에선 28점입니다. 그래서 이 29점 차이가 좀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30점 이상까지도 성균관대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그런 말씀도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런 말을 저희가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아예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분 42초 남겨놓고 지금 분위기가 경기 양상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성균관대로서는 이제 지금 현재 공적이 중요하겠죠. 네, 이제 지금 또 조선대가 이제 지금 전면 강압 수비를 또 섰는데 네. 파울이 나왔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팀 파울이죠. 그렇죠.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만 된다면 곧바로 자유투거든요. 그렇죠. 뭐 공격자 파울 제외하고는 이제 팀 파울, 수비자 파울에서는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윤기의 자유투. 1구 성공했습니다. 다시 스코어를 10점 차로 벌리고 있는 성균관대. 자, 2구 역시 성공하네요. 네. 네, 10점 차로 다시 벌리네요. 네, 11점 차죠.
11점 차죠. 네. 자, 신철민. 아, 공 흘렸습니다. 아, 지금 킥볼이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신철민 선수. 오늘은 신철민 선수가 실책을 하려고 하면은 좀 운이 따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실책이 실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묘한 경계선을 좀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철민이 혼자서 경계선을 긋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대학교의 공격. 대경호, 이상민.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샤클락 3초예요. 던져야 돼요. 더블팀 들어왔죠. 아, 공격권이 그대로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연결. 아, 패스가 잃었네요. 지금 이런 장면은 네. 전반에 조선대가 하던 실책이거든요. 네. 그걸 갖다 성균관대가 또 좀 약간 급해지다 보니까 성균관대도 네. 이런 실책을 또 하네요. 그렇습니다. 안쪽에서 대경호. 대경호 올라갑니다. 대경호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잡았는데 성균관대 처음부터 더블팀 들어오고요. 네, 이제 반대쪽 박준은. 네, 성균관대는 지금 뭐 2대1 속공상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예예. 우선 공격 시한만 흘려보내도 성공적인 공격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양준우. 양준우가 올라가 봅니다. 득점 실패했고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오호. 아이고. 아, 지금은 또 박준은 선수가 코트에 쓰러져 있어요. 오늘 성균관대학교 선수들 상당히 많이 아프네요. 아, 지금 또 세 번째 쓰러지는 선수인데 네.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 네, 지금 오른쪽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아, 탄식이 지금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또 성균관대학교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인 박준은 선수인데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결국 네. 동료들의 손을 빌려서 코트 바깥으로 나가는 박준은 선수입니다. 아, 네, 지금 1분 32초 남기고 예. 성균관대가 11점 앞서고 있는데 네. 뭐 이대로 경기가 끝나서 승리를 거둔다더라도 최악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1쿼터 박준영의 부상부터 시작해서 이윤수 그리고 박준은까지 그리고 경기 마무리도 한 20점 내외로 끝낼 수 있는 경기였는데 예. 10점 내외로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네네. 성균관대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아, 정말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유투가 주어질 때 예. 꼬박꼬박 잘 넣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양준우의 자유투 2구째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양팀의 경기 이제 1분 30초 점수차가 다시 13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상민이 빠르게 돌파 패스 연결해줬고요. 박준성 직접 드라이브 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로채기. 성균관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멋진 패스 그리고 마무리해내요. 네, 이윤수 선수가 또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윤수 선수가 네. 그래도 또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명이 돌아오면 한 명이 부상당하고 예. 안 좋습니다. 자, 신철민 빼줬습니다. 힘으로 이겨내고 바스켓 카운트! 배창민이 얻어냅니다. 조선대는 최소한 오늘 경기에서 배창민 선수가 또 뭐 1학년이지만 자기 몫을 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창민이 과연 석점짜리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자유투입니다. 2쿼터까지는 2점에 거쳤는데 4쿼터 돌아서 득점 좀 꽤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배창민 그래도 조선대가 이번에 발굴한 신입생 최고 신입생이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네요. 앞쪽에 쉬운 찬스입니다. 이윤수 여유있게 2점. 네, 이렇게 되면 이윤수 24점째입니다.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 이상민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이번엔 파울.
배창민이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리바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파울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았고 40여 초가 남은 상황인데 점수차가 그래도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성균관대가 실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조선대가 3점을 무더기로 넣어야지만 기입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NBA의 밀러 타임 같은 타임이 한번 나와줘야 그렇죠. 역전이 가능하죠. 네. 자 이때 두 개 모두 성공시키는 배창민. 이제 성균관대학교 선수들은 급할 게 없어요. 급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급한 것과 빠른 것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과정과 관계없이 디펜스 파울이 나오면 바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 양준의 자유투. 양준 선수가 아직 몸 컨디션은 100%가 아닌데 그래도 자유투 성공률은 굉장히 높네요. 지금 저 조선대 학생들이 야유를 네. 보내니까 양준호 선수가 그에 대해서 또 화답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는 양준호 선수가 경기에 못 나오자 카메라를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장면이 또 나왔었거든요. 조민식 있네요. 그렇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패스 내줬고요. 슈팅 오. 득점 성공. 배창민 선수가 또 이윤 선수를 상대로 몸싸움으로서 공간을 만들고 득점을 또 올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준우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 리턴 패스 받아놓고 득점 성공. 박준영 승부는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주선대학교의 경기 이제 남은 시간은 5초 4초 네 이상민의 마지막 슈팅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87대 73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지금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부터 전면 강압 수비를 서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그를 통해서 뭐 전반이 끝났을 때 25점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승기를 잡고 나갔었는데 하지만 뭐 경기 1쿼터부터 뭐 박준영 선수, 이윤수 선수, 박준영 선수, 부상 선수가 조금씩 나오면서 좀 힘든 경기가 힘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윤수 선수가 골미스로서 이제 부상으로 발목 부상으로 잠시 나간 사이에 뭐 20점 정도 앞선 점수 차이가 10점대 한 자리 점수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경기 막판 박빙의 승부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균관대가 마무리를 잘하면서 승리를 또 챙겼습니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지만 하지만 또 뭐 경기 막판 홈에서 또 쉽게 질 수 없다는 경기 투지를 또 발휘하면서 결국은 그냥 좀 또 경기 내용 자체만 따진다 그러면 좀 쉽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투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경기를 좀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홈 3연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력이 계속 유지해준다 그러면 좀 더 다음에는 또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또 성균관대 뭐 김상준 감독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인터뷰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팀 성균관대학교의 김상준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반전까지는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했는데 네. 후반 들어서 약간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 그래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 좀 많이 안 뛰던 선수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많이 몸이 굳었나 봐요. 그리고 또 갑자기 들어가서 조금 애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승리를 거두긴 거뒀지만 선수들이 부상 문제, 박준영이라든지 이윤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준은 선수가 예. 이렇게 선수들 손에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선수들 예. 좀 몸 상태는 어떤가요? 아마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만 준훈이만 아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뭐 발목이 돌아간 것 같은데 네. 네, 빨리 병원 가서 한번 체크 좀 해봐야지. 그렇습니다. 이제 또 3라운드 앞두고 계신데 이제 오늘 리그 첫 번째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네. 이제 연승으로 이어가야 될 텐데 네. 마지막으로 고생했던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벤치에 앉았던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 몫을 좀 다 해줘야 팀 전력이 제대로 올라오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득점과 또 골 밑에 지배자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득점이나 리바운드나 많이 잡긴 했는데 솔직히 아직 야투율이나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분이 막 많이 좋진 않고요. 그런 부분만 보완하면 더 골 밑에 지배자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이제 성균관대학교 팀의 이제 중심 멤버시잖아요. 아까 전에 좀 그 부상 부위가 있었는데 그 부위는 좀 괜찮으신가요? 발목이 살짝 꺾이긴 했었는데 막 그렇게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 뭐 저는 그냥 살짝 다친 거라서 병원 가서 조금 보고 그리고 다시 복귀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건강한 모습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라운드들 많은데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또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같이 뛰어주고 뭐 벤치 애들도 다 나와서 같이 뛰었는데 다 잘해준 것 같고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고 이번 남은 라운드 다 잘해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초반에는 성균관대학교가 많은 리드를 보였지만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후반전에 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많이 쫓아오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면 강압 수비에 좀 당황하면서 점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30점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하지만 뭐 이제 윤수 선수가 빠져나간 틈을 타서 이제 전면 뭐 투지를 좀 발휘해서 홈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투혼을 또 발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도 하셨겠지만 좀 부상 선수가 나올 뻔했는데 그나마 좀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조선대는 좀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가 괜찮았었기 때문에 또 그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재범 위원, 저는 캐스터 송경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